네, 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자, 팩토리 타운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그 다음 기지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겁나 많은 양의 빨간색 동전과 철판이 필요한데요. 철판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대장간 지금 할 상황이 안 돼요. 일단은 이것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기본 논리. 지금 보면은 개수가 딱 막혀 있는 거 있죠. 그럼 돌벽돌 생산지가 지금 막혔다는 건데, 어딨냐? 여기 있다. 이것 봐요. 꽉 찼죠?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다시 이제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할 널빤지 수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널빤지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나 기본 논리가 또 뚫렸으니까 그 다음 것도 뚫자. 금속공학. 이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합니다. 질주소 하나만 더 만들자. 널빤지 더 만들어. 하나 둘 셋. 나무 널빤지. 널빤지를 두 공정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면 널빤지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 자,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천 컨테이너 벨드가 초반에 좀 쓸만해요. 그 다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금속 컨베이어와 마법 컨베이어도 얘가 재료로 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들어줘야 합니다. 얘를 만들려면은 작업장 아무나 클릭해서 보면은 재료가 천, 나무 바퀴, 돌벽돌. 그러니까 나무랑 돌이랑 양모랑 세 개가 동시에 있는 위치를 잡아야 돼요. 양모 있고, 나무 있고, 돌 있죠. 여기가 짝이야. 일단 여기다 이제 취소하고, 이 돌 그대로 냅둬. 자, 일단은, 굉장히 여기가 지역이 딱 좋아요,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농장으로, 일단은, 여기 끝에다가, 공을 빼. 아, 잠시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카만 캐요. 모카를 캐서 나온 거를, 잠시만. 모카는 이렇게 뾱 하고 얘가 자동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이 활성 장치라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모카를, 내 기억으로는 제재소에서 한번 제재를 가했어야 했어요. 아니구나. 제재소가 아니네. 작업장이니. 작업장에서 천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게 자동으로 수수수수 엄청나게 빠른 속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천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천이랑 그 다음 작업장 하나 더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어야 될 거는 이제 천 컨테이너 벨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바퀴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무를 캐줄 한 명, 두 명, 세 명을 모집한 다음에 제재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 노동자를 쭉 끌어다가 나무를 생산하라고 집어넣습니다. 널빤지를 만들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나무는 빠져나오지 않아요. X 표시가 나오죠. 나무는 안 돼요. 이 시향에게도 이 농장만 된더라고. 대신 그래서 저거 나중에 컨베이어 벨트로 바꾸면 저게 돼요. 얘를 잠시만 내가 뭐 하려고 했었지? 얘를 작업장으로 한 번 더 거쳐줍니다. 작업장에서 나무 바퀴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요. 그러면은 바퀴가 만들어집니다. 방향을 틀어서 사람을 배치하고 얘가 바퀴를 작업장 안에 넣어요. 사람 수가 꽉 찼다. 사람을 더 늘립시다. 주택 하나, 둘, 셋, 넷. 됐다. 다시 사람을 배치하고 여기 있는 천을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천과 나무 바퀴가 모이고요. 그 다음 이제 돌벽돌 남았습니다. 사람 배치하고 돌 석공장을 만들어요. 설치. 뭐 거리가 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길을 이어주고 집어넣어서 여기다 배치하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은 여기 안에다가 돌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돌벽돌 만들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돌벽돌이 나옵니다. 얘도 이게 빠져나가기가 안 되는데, 사람 배치하지 말고, 이번에는 조금 좋은 거. 수레를 한번 써봅시다. 이제 이것도 많으니까.
수레에서 돌 벽돌을 가져다가 작업장 안에다가 직원들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씩 끌어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드디어 이제 1000 컨테이너 벨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을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창고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사람들어 컨베이어 벨트를 창고에 넣으라고 하면은 드디어 컨베이어 벨트가 추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만화벽도 필요 없으니까 이거 1000 컨테이너 벨트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지금 6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얘 팔면 안 돼요. 얘는 이부터 써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다가 경로에 1000 컨베이어 벨트를 들어다가 8번에다 놓고 이제 모든 지역에다 이걸 다 갈아 껴야 돼요. 사람 인구수를 이제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예 이걸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게 자동으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인해서 노동자도 취소하고 컨베이어 벨트로 바꿔줘요. 이렇게 지금 나오죠. 노동자 취소하고 컨베이어 벨트로 방향을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애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사람이 쓰던 것들은 다 이제 기계화 하는 거예요. 왜 지금 10개 있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주면은 돌이 이제 자동으로 빠져나와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작업장에 지금 나무만 지금 생산이 굉장히 느린데 여기서 노동자 이거 수를 올려가지고 제재소에서 나무를 좀 널빤지를 좀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바꿔줍시다. 지금 나무 바퀴만 지금 모자라. 나무 바퀴가 지금 혼자서 두 개씩 품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아니면 이걸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사람 수가 없냐? 사람 수가 부족하다니까 사람을 더 감축시킬 수 있는 데를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도 다 자동화 시킬 수 있는데 잠시만 저거 잘못 눌렀다. 사람이 일하고 있는 데는 이제 다 자동화로 바꿔야 돼요. 여기도 꽉 찼네. 그러면 업그레이드. 여기도 지금 사람이 일하고 있죠. 바꿔요. 참고로 지금 나무 캐는 건 아직은 사람이 해야 돼요. 나무 캘 때마다 노란색 동전을 소비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학교가 뭐야? 빨간색 동전이 없네. 아, 빨간색 동전 이제 슬슬 저거 작업을 바꿔야 되는데. 저 셔츠가 가장 무난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셔츠를 하려면은 모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모카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해. 어디가 있을까? 여기는 꾸준히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정말 쉴 새 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강제로 하나 만듭시다. 이것도 이제 한번 알려줄 때가 됐으니까. 아 맞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잠시만 목장 아무거나 설치해 가지고 이거 비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동물 사료가 필요한데 물이랑 그 뭐야 이거 동물이랑 같이 있는 지역을 찾아야 돼요. 이런데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일단 곡물을 캐서 동물 사료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일단은 농장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를 해줘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거를 곡물을 캡니다. 자동화로
꺼내서 이거를 아마 내 기억은 작업장에서 작업장이 아니구만 사람이 칠 수도 있지. 그러면은 농장이야? 아니다. 재분소일 거예요 아마도. 맞네. 재분소에서 동물 사료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고 방향 좀 틀어주고 목장을 설치를 해서 동물 사료를 뽑아다 아니다 집어넣어 준 다음에 비료를 만들어줘요. 이건 비료가 생성이 됩니다. 목장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속도가 올라가요. 기본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료가 만들어지는 것을 다시 여기서 뽑아서 창고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비료가 차곡차곡 쌓여요. 자, 이제 아까 원래 하려고 했던 작업을 진행해 봅시다. 일단은 농장이 필요해요. 농장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블록이나 잠시만 지형 아래로 하나만 써요. 한번 지도 고도가 좀 높았구나. 아 지금 나 빨간색 동전이 몇 지금 생산한 데가 없는데 아씨 큰일 났네. 일단 제재소 다시 만들어가지고 빨간색 동전 계속 만들라고 일단 지시해놔야겠어.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짖네. 농작물로 강제로 이제 심을 거예요. 이미 이거 한번 파는 건 아깝긴 한데 이거 또 파기에는 지금 되려나? 일단 다시 해보자. 오케이 됐다. 한번 더 이렇게 파면은 얘 지하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농장에서 급수를 이제 끌어다가 할 수가 없네. 잠시만 농장 취소하고 다시 짓는다. 저 급수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돼요. 우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이것저것 작업이 필요해. 이게 지금 두 칸 내려간 거라서 할 거면 두 칸 내려야 돼. 여기 얘도 될라나 이제? 오 된다 이제.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이 농장에서 급수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급수를 끌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내가 지금 생산할 게 뭐냐면은 목화를 끌어올 거예요. 목화랑 급수를 자동으로 끌어오라고 지시를 해놓고 목화를 이제 제가 강제로 심을 겁니다. 농업의 농장 타일에 보면은 노란색 동전과 비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로 이 물 근처 아니어도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로 인해서 물이 자동으로 급수가 돼서 여기에 물이 퍼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농사로 목화를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화가 자라요. 그러면서 여기다 비료를 또 주면 좋은데 잠시만 비료를 주는 방법은 이걸로 이렇게 쑥 비료를 주면 내 거가 소모가 되면서 내 지금 여기 비료를 추가해놔야겠다. 내 비료가 소모가 되면서 목화가 좀 빨리 자랍니다. 목화가 성장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여기서 목화를 자동으로 이제 얘들이 캐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얘가 캡니다. 얘가 다시 심어요. 오, 오케이. 자, 이렇게 목화가 자라면서 얘가 목화를 캐게 됩니다. 이 목화는 얘가 위치를 지정을 해서 목화가 이제 빠져나오죠. 잠시만. 그러면은 이 목화를 작업장에서 천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보면은 한 칸 위라 가지고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업하게 만드냐면은 얘를 다시 지어준 다음에 구조물 블럭에서 비계 경사로를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컨베이어 벨트를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천이 됩니다.
근데 조금 가깝다. 어떻게 하냐 이거. 저 나무 좀 없애야겠다 싶지만 블록 제거로. 아, 저 이게 아니라 자원 제거로 나무를 없애줘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방향을 꺾어주고 얘로 뽑아줘. 자, 뽑히는 건 자동으로 뽑혀.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